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자료도 그 물론 이제 웨어러블 쪽이나 뭐 IoT 쪽이지만 실제로 이제 다 얽혀 있어요. 이게 이제 웨어러블 기기도 결국 무선 충전을 통해서 어떤 파워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소개드릴 그 저희 새로 나온 칩은 그 배터리 단지 배터리 차징하는 IC가 아니라 배터리 통합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품이 물론 이제 지금 웨어러블이나 어떤 그런 이제 IoT 이런 제품들이 이제 핫하고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사실 웨어러블 타겟으로 하는 그런 그 IC 충전 IC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웨어러블 쪽 타겟으로 좀 많이 좀 저희가 하이라이트할 예정입니다. 우선 뭐 제품 소개 설명에 앞서서 잠깐 저희 제품군을 이제 TI 제품군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뭐 아시다시피 저희 TI 제품은 이제 크게 EP 쪽이라는 데면 아날로그 쪽 제품이 있고 아날로그 쪽에서도 저희 파워 제품이 있고 파워 제품 쪽에서도 이제 뭐 AC/DC, DC/DC 하는 어떤 그 어떤 전원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이제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BMS 내에서도 뭐 오늘 소개해드릴 같은 어떤 웨어러블 쪽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선 충전 쪽 있고 또 멀티셀 차징을 하는 그런 또 하이 퍼포먼스 배터리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에너지 하비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TI 사이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지금 단지 어떤 차징을 하는 그 차저 IC가 아니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그 파워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 타겟하는 게 웨어러블 쪽이나 이제 IoT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웨어러블 쪽은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다른 타블렛 대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용량도 작습니다. 물론 뭐 AP나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소모하는 절도 작겠지만은 어쨌든 그 기존 대비해서 어쨌든 핸들링 파워는 좀 작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배터리 차징 솔루션,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IoT나 웨어러블 쪽에서 필요한 어떤 요청 사항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칩 사이즈뿐만 아니라 토탈 그 봄 구성하는 또 회로 부품 자체도 작아야 되고 사실 그 지금 업체, 그, 반도체 업체 쪽에서 이제 나오는 차저 IC들, 배터리를 차징하는 어떤 그런 IC들은 주로 포커싱이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다 보니, 차징 커런트가 뭐 1A, 2A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차징 커런트가 한 1, 2A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쪽이 제품이 포커싱 되다 보니 아무래도 효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위쪽 그 부하라고 치면 아주 높은 쪽 부하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징 솔루션 그런 그 차저 IC를 쓰되 보면 이런 IoT나 웨어러블 쪽에서는 어떤 고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이 웨어러블 쪽은 통상 뭐 커런트가 해도 배터리 총 용량이 뭐 한 300mm, 2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이 워킹하는 로드 구간은 아주 그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부하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 쪽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독특한 아니면 웨어러블에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하이 에피션시의 어떤 솔루션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롭게 출시된 이제 BQ120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웨어러블에 쓰는 어떤 차저 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워 패스 IC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파워 패스 I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입력 전원이 들어왔으면 그게 그대로 시스템에 나가는 그리고 이제 투패스로 해서 그 입력 전원이 배터리에 충전되는 그게 말 그대로 어떤 패스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의 IC인데 저희 BQ12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베이직 펑션에다가 좀 더 부가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기능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그 1.8V라는 어떤 그 내부에 DC/DC 어떤 블럭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가지고 시스템 파워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기존의 어떤 파워 패스 역할만 하던 차저 IC가 아니라 이제는 파워 패스 플러스 거기에 그 내부에 DC/DC 컨버터가 일단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께서는 별도의 어떤 그 DC/DC 컨버터 설계가 필요 없고 이 IC를 쓰게 되면 바로 이 IC에서 바로 시스템 파워를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전압은 1.8V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이 IC가 지금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P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P나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에서 파워가 빌딩이 되고 나면 1.8V 전압이 예를 들어서 3.3V 내지는 1.1V까지 약 100mV 스텝을 가지고 출력 전압이 어드저스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출력 전압이 이제 AP 쪽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면 전압이 100mV씩 이렇게 스텝 업, 스텝 다운 타게 되면 좀 더 어떤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 전압을 그 AP가 캐치 설정을 하고 그 쓸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스템 쪽에 1.8V 공급하지만 이 700nA라는 quiescent current라는 거는 상당히 작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쟁사 제품들을 이렇게 보시면 800에서 900 정도. 사실 그러니까 1마이크로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quiescent current.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출시된 제품, 저희 TI 제품군 내에서도 아마 이 quiescent current가 700nA라는 상당히 좀 아주 상징성이 있고 아주 작은 전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웨어러블이나 IoT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뭐 리차저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어쨌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유저가 배터리를 갖다가 어쨌든 오래 쓰는 게 타겟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가 작아지려면 이런 어떤 quiescent current 같은 작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배터리 라이프가 어쨌든 익스텐션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타겟하는 게 이제 웨어러블 쪽, 그다음 IoT 노드, 특히 뭐 IoT라 하면 뭐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그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뭐 대기 오염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누수를 체크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센서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 쪽에서 이런 제품이 적용이 되고 이제 그게 어떤 그 노드 안에 이제 BLE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AP가 들어가야 되고 AP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파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하나의 또 조그마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어떤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단한 그 베네핏을 보시면 별도의 그 유저가 그 별도의 유저가 그 별도의 그 파워를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C 내부에 1.1V부터 3.3V까지 파워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DC-DC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IoT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IoT나 어떤 센서 같은 경우가 어떤 뭐 대기의 오염 내지는 어떤 그런 걸 센서한다 치면 항상 이걸 그 깨워가지고 센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10분 주기가 된다든지 뭐 하루 주기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라이프가 항상 길어져야 되고 어떤 주기가 있는데 그럴 때 시스템이 완전히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대기 전류가 더 작아져야 되는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기 전류가 이제 저희 IC 같은 경우는 50nA로 일단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도 아주 이 스탠바이 모드 quiescent current 50nA라는 건 어쨌든 배터리의 롱 라이프를 개런티할 수 있는 더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저희 IC가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벗 컨버터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아무리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웨어러블이다 치면 웨어러블에 이제 IC가 들어갔다 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치면 그쪽에 이제 배터리 게이지가 표시되는 게 또 아무래도 유저가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배터리 전압을 디텍션 하는 그 배터리 볼테지 모니터 블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푸시 버튼 컨트롤도 내장이 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 리셋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어떤 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유저가 그 리셋을 하고 싶다 치면 어쨌든 매뉴얼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크릿으로 꾸민다라고 하면 그 실제로 그 이 차저 IC뿐만 아니라 이런 푸시 버튼 IC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푸시 버튼 IC를 직접 그 인티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기능이 있고 이게 이제 매뉴얼 리셋인데 실제로 그 매뉴얼 리셋뿐만 아니라 그 AP 쪽에서도 리셋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셋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시스템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API에서 컨트롤이 돼야지만 어쨌든 배터리가 롱라이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뭐 꼭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치면 AP가 그 어떤 타이머를 통해서 일단 그 시스템을 껐다 꼈다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리셋뿐만 아니라 리셋 기능도 내장 그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버 컨버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버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이제 DC-DC 쪽에는 저희 다른 어떤 그 파워 제품군은 이 버 컨버터의 어떤 그 컨트롤 스킴에 어떤 다양한 그런 그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 컨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 컨트롤 심리스라고 해서 컨트롤 제어 방식이 이제 볼테지 모드랑 히스테리시스 컨트롤이라는 어떤 그 두 제어 방식을 멀지한 어떤 저희 TI 독자였던 DCS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아주 빠른 로드 응답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저 경보화 쪽에서도 실제로 아마 10 마이크로 암페어까지도 로드 전체적인 시스템 에피션시 한 80% 이상 개런티되는 어떤 저희 DCS 컨트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위칭 프리퀀시를 저희가 3MHz까지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위칭 프리퀀시가 높다라고 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작은 그 아웃풋 LC 필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버 컨버터의 어떤 고성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차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어떤 차저 기능이 메인이기 때문에 출력 그 차저 전압을 세팅하는 기능 이게 커런트 터미널 그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의 회로적으로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 IC가 지금 AP하고 I2C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I2C를 통해서도 차저 볼테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징 커런트도 외부에 세팅을 할 수가 있고 I2C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로텍션 개념에서는 인풋 커런 리밋을 이 인풋 커런 리밋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배터리하고 시스템이 지금 파워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은 파워를 원한다. 좀 더 많은 파워를 원한다고 했을 때 입력은 이미 파워가 줄 수 있는 게 저장 그 입력에서는 우리가 리밋을 걸어 놓겠죠. 왜냐면 입력에서도 줄 수 있는 파워가 이제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풋 파워를 리밋을 걸게 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시스템 워킹 중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어떤 이 시스템 쪽에서 많은 부하를 요구한다 치면 그때는 배터리 쪽에서도 이 출력을 공급을 해서 인풋 파워는 항상 어떤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플먼트 시스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인풋 리밋, 커런 리밋을 세팅을 하는데 그 커런 리밋 세팅하는 것도 웹에서 세팅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I2C를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 이 IC에 추가된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그 LDO가 들어가 있습니다. LDO가 하나의 또 로드 스위치 같은 기능을 하는 LDO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웨어러블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항상 파워가 켜져야 되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BLE나 라디오 쪽 같은 경우는 통신을 할 때만 파워가 켜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쪽에는 LDO나 LDO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필요할 때만 그 출력 전압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DC-DC 쪽 들어가 있고 LDO, 로드 스위치 기능을 하는 LDO, 그 다음에 볼테지 디텍터, 그 다음에 푸시 버튼 뭐 그렇게 일단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저 쪽에서는 어떤 출력 전압, 그 다음에 차징 전류, 그 다음에 커런 리밋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사이즈적인 측면은 살짝 이게 이제 2.5x 2.5인데 제가 생각해도 좀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희 기존 제품이 파워 패스 기능을 하는 물론 이제 차징 전류가 한 500mAh까지 되지만은 그게 아마 3x3 이상이 되는데 여기 파워 패스뿐만 아니라 DC-DC 그다음에 LDO 뭐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는 2.5x 2.5라면 웨어러블이나 그 IoT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트랙티브한 그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면적이 이제 24mm 제곱으로 일단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 WCS 패키지입니다. 예, CS 패키지. 그래서
사실 뭐 저희 RC를 출시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챌린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제 이 서머 쪽으로도 아마 많이 검토가 됐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효율이 좋기 때문에 뭐 그쪽도 많이 좀 극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